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기대입니다. 앞에서도 총장님의 축사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 이전에 특별히 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님이신 여홍기 이사장님 어제까지 남아공과 가나 그다음 나이지리아의 장기 출장을 갔다 오시고 어제 도착하시고 바로 오늘 이 비가 오는데 부산까지 제가 마중을 나가는 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제 몸이 날아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보다는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. 브로콘 국제협력기구의 우리 정부 대표 올해 이제 몇 년 전에 지금 처음 생긴 것 같은데 OEF는 이사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앞으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정부 대표인 그 강대수 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오늘 기조발제까지 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비 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가운 서울에서 그다음 해외에 계셨다가 같이 유학 시절에 만났던 그런 교수님도 오랜만에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그 학술대회에 참석을 해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거의 한 25년 만에 프랑스에서 만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. 거기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또 KF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또 한국방송통신대학 심지영 교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학문 후속 세대들 또 이렇게 발표 오늘 그 학술대회 그 주제를 프랑크포니 아프리카의 현황 미래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잘 아시겠지만 프랑크포니는 정회원 국가가 54개국입니다. 아프리카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가 그 중에서 29개 국가가 정회원국,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관국,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참관국입니다. 갈수록 이렇게 중요해지는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유상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고 또 국내에서의 어떤 관심도에 비해서 연구나 그런 어떤 특히 지역에서 지방에서 전혀 이렇게 좀 달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프랑크포니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주제를 또 정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학자들과 학문 후속 세대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는 오지만 또 우리 그 학문의 그 장은 또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너무 열악한 그 날씨 환경 속에서 이렇게 와주신 내빈 교수님들, 동료 교수님들, 그리고 학자, 그리고 학문 후속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를 끝까지 잘 같이 이렇게 마무리해서 또 다음 기회에 같이 또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